스코트는 값이 얼마이든지 비싼 옷은 입으려고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카멜에 사는 인류 재단사인 그의 친구가 선물로 양복 한 벌을 만들어 보냈는데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 옷은 정말로 자네의 훌륭한 솜씨로 만든 것이라 고맙기 그지없네. 어떤 종류든 멋있거나 화려한 옷은 결코 가지고 있지 않네. 나는 스웨터를 입네. 이것은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선택에 따른 방침이네. 나는 넉넉한 가정에서 자랐고 옷을 잘 입는데 필요한 돈이 모자란 적은 결코 없었네. 하지만 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풍요로움을 지녀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고 유행이나 모양새에도 관심이 없네. 나는 대체로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이 품게 마련인 남보다 우월한 느낌이 들게 지나치게 몸과 마음을 가꾸는 습관을 받아들이지 않네. 이런 생각은 양복 재단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일 테지만 사회 전체로 보아서는 건전한 것이라고 믿네. 다만 절제된 삶, 바람직한 원칙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자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네. 자네의 친절을 고마워하는 내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을 걸세.